아, 꼬꼬라고 얘기하세요. 요리를 드려 요리를 멈추지 마. 둘, 셋. 요리를 드려 요리를 멈추지 마. 앵콜 앵콜 앵앵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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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앵 앵콜 우 프레시지 후 앵콜. 아, 말만은 김상혁. 아. 자, 우리 파란색 베베님께서 히읗이응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네. 프레시지와 함께 아~ 앵앵콜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미리 주문도 네. 제가 오늘 한정 수량을 준비를 했는데 네. 벌스데이님께서 생일 축하한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인사 먼저 네. 이렇게 좀 드릴까요? 우리 양상영 씨부터 인사 먼저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우리 봉 선생님을 따라서 3년째 수행하고 있는 학생 양세형이 아닌 양상혁입니다. 반가워요. 양세버리 양세버리 테크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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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 좋다. 오늘 대조 네. 좋다.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주문하면 되나요? 커트할게요. 감독님 커트할게요. 자, 우리 지금 주문하면 되나요? 가격이 이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황 장난 아니네요. 이게 충고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네. 인사 빨리 드릴게요. 저는 언제 봐도 방송 참잘하시네요. 컷할게요. 네. 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봉파더 네. 여러분들께 요리를 알려드리고 백종원이 아닌 봉종원이 쇼호스트 성공근이에요. 반가워 유야야야.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벌써 네. 세 번째 프레시즈와 함께하는 방송이고 네. 사실 이 방송은 임직원분들 또한 아니면 야. 저 아니면 야. 우리 선생님도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 방송이 바로 프레시즈 방송이거든요. 야야. 오늘 최저가로 준비했고 여러분들 설날 때 뭐 먹지 고민하셨다면 오늘 무조건 들어오시고 맞습니다. 요즘에 그 봉근님 헬스케졌대요. 백화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프레시즈 먹고 힘낼게요. 자, 지금 요즘에 네. 그 설 전을 떠나서 이제 홈파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또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맞아요. 돼가지고 9시 되면 땡 하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일 애매한 게 이걸 9시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딱 애매하게 끝나. 더 친구랑 조금 더 시간을 야, 2차 가야지 2차 가야지 2차 가야지 9시 나가야 돼. 아, 9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홈파티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미리 주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리 주문부터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저조차도 지금 새해 이제 친구들 만나는 약속을 다 취소했어요. 집으로 이제 불러서 뭐 한 명, 두 명 초대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려는데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일이잖아요. 일이지. 진짜 요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만든 프레시즈만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so easy, easy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가격 너무 좋으니까 가격 보고 네. 들어오시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즈 브랜드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프레시즈 브랜드 하면 브랜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민주파님 네. 너무 좋네요. 자, 왜냐면 프레시즈가 밀키트 70%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 70%예요. 밀키트 하면 프레시즈? 밀키트. 이제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공식품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요즘에 사람들의 인식이 네. 그것도 좀 인스턴트? 아, 맞아. 그런 뭔지 알아요. 그런 성향을 좀 가지신 것 같아가지고 네. 홈파티에 요리를 하면서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레시즈로 한번 들어오시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저희가 한정 수량으로 들고 왔거든요. 요거? 네. 지금 프레시즈 밀키트 베스트 아이템을 모아왔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어요. 저희가 만들어낸 구성이에요. 자, 블랙라벨 스테이크가 1,900원. 이게 정가가 17,900원이었어요. 이게 2인분인데 이게 그 부채살이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900원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감바스 아이오 1,900원. 요것도 원래 정가가 14,000원대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베스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네. 여기 곱창. 대한곱창 여러분 아시죠? 화사 시각을 이거, 먹어서 요거. 자, 우리 화사 씨 나온다. 요렇게 드셨던 곱창 종거리 2-3인분 거의 3인분과 네. 똑같은 게 18,900원. 그리고 이하회집의 낙지볶음 매콤하게 11,9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마우스든 손가락이든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즈의 1등이에요. 네. 가장 잘 나가고요. 편의점에서도 나타났다면 17,900원에 쌍쌍쌍쌍 빠져나가요. 네네. 저희 한정 수량이에요. 왜? 오늘 금액 1,900원이거든요. 1,900원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금액. 1,900원 오늘 여기서만 최저가 보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네. 자, 그 대신 저희가 오늘
많이들 싸가시라고 많이들 가져가시라고 혜택까지 넣어드렸어요. 네. 오늘 일단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릴 건데 자 3만 원 이상 구매하세요. 아 이거 커플분이세요? 갈릭 바게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3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 들어오시면 저희가 깍두기 볶음밥 네. 이거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보여달라고 제가 이 깍두기 볶음밥을 여러분들이 4만 원 이상 꼬막이 꼬막 꼬막 와. 한 꼬막 두 꼬막 세 꼬막 네 꼬막 꼬막 고구마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5만 원 이상 그럼 다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랑 불꼬막 깍두기 볶음밥까지 다 드리니까 다 드릴 거예요. 와, 이미 댓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블랙라벨 맞나요? 블랙라벨 좋아요. 갈릭빵 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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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리가 나. KY님 네. 프레시즈 밀키트 저번 방송에서 사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아.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네. 친누나가 사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다고 다시 시켜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 판매가 지금 스테이크가 쫙쫙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스테이크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고 최저가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프레시즈 본사에 가셔서 아 본사란다. 네. 사이트에 가시잖아요. 자사몰에 가시잖아요. 블랙라벨은 못 구해요. 왜? 지금 이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설날 때 여러분들 드시려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저희 수량만큼을 준비해놨어요. 미리 저희가 신세계 구성을 만들어서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드릴 테니까 10,900원 대신 오늘 여러분들은 한 개가 아닌 두 세트, 세 세트 이상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리는 게 2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무료 배송으로 푸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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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길 출고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 설 전에 무조건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이제 스테이크를 우리 백화점 사장님께서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양상현 씨 네.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보여줘봐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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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말해 뭐예요? 냉장이고요, 부채살 두 장 들어가 있고요, 가니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물을 보내드릴게요. 우리 구성품 좀 보여줘봐요. 프레시지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말 그대로예요. 너무 직관적이야. 프레시 신선하고요, 이지 쉬워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봐요. 우리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가니씨가 여러분들 이거 와.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채살 두 장, 스테이크 소스, 토마토, 마늘, 아스파라거스까지 사시는데 얼마 드세요? 아니 어디 마트 가서 사시려고 그러면은 기본 2-3만 원은 주셔야 이 정도 사는데 남은 건 다 버리시잖아요. 저희는 딱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다 올리면 끝! 2인분 완성입니다. 야야. 너무 신선하게. 심지어 이거 보이세요? 올리브유까지 넣었어요. 올리브유까지. 자, 여러분들은 팬이랑 도시가스만 있으면 돼요. 도시가스. 아, 뭐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인덕션 쓰시고. 도시가스. 자, 그리고 스테이크가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부채살로. 부채살. 부채질. 그럼 우리 양상혁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왜 스테이크 먹을 때 부채살을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를 먹다 보면 더우니까 부채질하면서 먹어야 돼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공부를 해오라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게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어, 우리 상현 씨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부채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지금 왜 먹어야 돼요?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유. 선생님 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지? 설명해줄게 유. 아, 네 알겠습니다. 백종원이에요? 아니야 봉주. 백봉원이에요? 맞아요. 자, 부채살이 좋은 이유는 네. 이 두께가 2cm 이상 이렇게 됩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지합니다. 자, 이 두께 보이세요? 와. 이게 그 뭐지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식감이 고기 너무 신선하다. 요거를 이제 핏물을 살짝 빼주세요. 요걸 해가지고 핏물을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네.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중불 정도로 올려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올리브유 아까 우리 양상혁 씨가 얘기했죠. 맞아요. 이거 요리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올리브유까지 드려요. 스테이크 할 때는 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마리네이드를 잘해야 돼요. 마리네이드 일단 숙성이라는 거죠. 숙성이죠. 그렇죠. 숙성을 여러분이 집에서 간편하게. 고기를 조금 연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육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뜯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걸 살짝 뿌려 줘요. 살짝. 지금 살짝. 선생님, 내맘대로 님께서 네. 고기질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 고기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프레시지인데 저희 냉장이기 때문에 고기질이 그쵸.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밀키트는 우리 보자마자 아시잖아. 프레시지는 지금 주부님들한테도 네.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맛있고 이게 신선한 야채들로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스테이크를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밖에서 사 먹으면 가격 얼마예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만 원 후반 2만 원 3만 원 줘야 그래도 어디 가서 스테이크 먹었다라는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네. 근데 이게 1,900원에 여러분들께서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1,900원은 2인분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정 수량으로 드릴 거예요. 한정 수량으로. 자, 그 라미네이드 할 때 좀 꿀팁 있나요? 꿀팁이요? 네. 요렇게 잘 비벼줘야 돼요. 잘 좀 비세요. 라미네이드.
아니 상혁 씨 어제부터 크리 에디터 말고 라디 에디터라고 그러더니 선생님 저 아직 덜 배웠나 봐요. 아니 아니 어제 저희가 그 휴대폰 방송하는데 그 크리 에디터를 라디 에디터라고 하지 않는데 양성혁 씨 그러면 안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돌아갈까 봐 그래. 아 근데 NAMI 님께서 말 끝에 6만 붙이면 백종원이냐고요라고 하셨는데 누가요? NAMI 님께서요. 말만 6만 붙이면 백종원이 우리 잠깐 내려와봐요. 남인이 잠깐 내려와봐요. 내려와서 이거 좀 먹어봐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미 너무 잘 나가고 고객님들께서 네? 프레시즈라고 하면 아세요. 아 거기 신선하고 빠르고 진짜 맛있다더라. 보세요. 올리브유 남은 걸로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니쉬 그냥 여기 아 여기. 그냥 so easy. easy. 네. 너무 쉽게 중불에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요 야채는 네. 여러분들 절대 반으로 쪼개지 말고 이거 알죠? 아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야 돼. 통으로 구워주면 끝이에요. 이게. 선생님 이거 웍질한 와 역시 선생님이네요. 자 보세요. 선생님 와.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노리신 거죠? 뭐가 노려? 선생님 한번 웍질 한번 해주세요. 웍질요? 자 네. 보세요. 댓글에 근데, 지금 웍질 좀 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자 웍을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오면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스테이크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테크토닉 쳐달래요. 테크토닉이요? 벌써 되니. 자 이제 마리네이드 요거를 살짝 좀 더해줘야겠다. 네. 우리 상영 씨가 네. 그러면 이 스테이크가 지금 가격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를 해줘.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한정수량이란 거.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마치 프레시지가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라면 만드는 것처럼 쉽게 만들자. 요리라는 걸 어렵게 만들지 말자. 오늘 19,000원에 여러분들 스테이크입니다. 냉장 스테이크 2인분을 가져가시는데 한정수량 최저가 19,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크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어가지고 한정수량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빠르게 빠르게 선점하시면서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편하고 맛나요? 그러니까 드셔보신 분들은 오늘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구매 선생님.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이따가 스테이크랑 그다음에 간맛을 이렇게 주문할 거예요. 와, 저조차도 낙지볶음이랑 전 국산전골 사갈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가격 보고 사시는 거예요. 방송은 보고 싶고 결제는 해야겠고 결제를 빠르게 하시고 방송 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오늘 스테이크는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19,000원에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금요일까지 배송되죠? 저희 금요일까지 내일 이길 출고해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설 전에 주말에 파티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설에 저 집에밖에 안 있어요. 그렇지 우리 양성형 씨가 네. 계속 이제 댓글로 소통하면서 좀 네. 얘기 좀 해줘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가 봐요. 요리하면서 말 못해요? 요리하면서 나 뭐 말 못해요. 아니 선생님 아니 근데 요리를 멈추지만 백파더 선생님은 요요 요리도 하면서 댓글도 읽고 그러시던데 그 예전에 돌아갈까 봐 그래. 아 그래.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예전에 돌아갈까 봐 그러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달콤 쌉쌀님께서 블랙라벨 맛있던데. 블랙라벨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닉값을 해요. 괜히 블랙라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한 벌 사더라도 블랙라벨 써있으면 비싸죠. 퍼플라벨, 화이트라벨보다 비싼 게 뭐예요? 블랙라벨이에요. 여러분 그 스테이크, 여러분 부채살 스테이크 한 장 아니고요. 두 장 드리죠? 그렇죠. 두 장 드리면 여러분 2인분, 넉넉하게 2, 3인분 정도는 겉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고객님도 혹시 집에서 스테이크 네. 해본 적 있으세요? 양파 더 구워야 될 것 같아. 양파 더 구울 것 같아. 네. 양파 거의 뭐. 아, 그러니까 시간... 고기랑 같이 구워버려요. 고기랑 같이. 이렇게 같이? 네. 어우 양파가 잘 익었네 선생님. 잘 익어가지고 그렇게 네. 한 건디. 한 건디요? 우리 근데 고객님들이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구만요.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요리 고수인디? 아 양파가 매우셨다고. 그 백종원이 아니라 지금. 최주봉 씨 아닌가요? 완전히 아니 확실히 가격이 좋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기 좀 올려주세요. 이게 채소랑 같이 구워주세요. 이게 채소랑 같이 구우면 안 돼. 아 그래요? 같이 구우면 안 돼. 고기에 아, 집중을 해야 돼. 왜냐면 센 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왜? 센 불에 구워야 돼서? 센 불에 한 어. 2분 정도 전에 미디엄 레어를 좋아해요. 아 미래? 어 미래를 좋아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좋네요. 원산적이면 이제 지금 올려야 돼요. 팬이 이렇게 열이 나오면 여러분 네? 올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야 야 소리 들으세요 소리.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이제 올리브유를 여기다 솔솔 그 요리를 스테이크를 진짜 잘 굽는 방법은요 네.
그 기름에 약간 튀기듯이 구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뭐 레어는 2분, 미디엄은 3분, 미디어 웰던 4분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져 있어요. 15분이 완성인데 저희는 사실 걸리는 시간 한 10분 정도면 금방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니들이요. 요리를 멈추지 마! 아, 진짜 멈추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 컨셉을 한 거는 이유 네. 여러분들 이게 프레시지가 네. 요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 맞아 요거를 하면 요리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저처럼 백봉원처럼 될 수가 있다 요리를 맞아요. 쉽게 할 수 있다 제가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하도 요리니들이 요리를 못하니까 프레시지를 싸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스테이크 너무 맛있겠어요 뒤집어주세요 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뒤집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크는 몇 분 몇 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 불에 한 중간에서 중센 불 아 네 중센 불 2분 2분을 추천을 드려요 나 그러면 그냥 먹어요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와 지금 된 거 뒤집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뒤집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와 스테이크 맛은 너무나 맛있어 보여 스테이크에 와인각 아니면 퓨전으로 소주고 소주죠 벌스데이님 스테이크 와. 앤 소주입니다 소주 추천드리고요 룰루랄라님께서 스테이크 맛있다고 아 KM님이 결제하고 오셨다고 야 아 그니까 보통 결제하고 빠지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근데 이게 요리 멈추지 마세요 요리 지금 우리 스테이크가 지금 몇 개 한정이죠? 몇 개 지금 500세트 한정인데 지금 이미 뭐 200개 나갔어 거의 200개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세요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프레시지에서 이거 우리 신세계에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져가지 마 저희가 딱 캐치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무료 배송을 갑니다 맞습니다 홈파티 예약을 하셨다유 그러면 신스테이크를 하셨다유는 뭐예요? 하시고요 감바스 이렇게 두 개 들어오시 2만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할인 품목이 굉장히 좋고 베스트 아이템이라 요 두 개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뭐 한 세트만 가져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2만원 이상 무료 배송 기본으로 챙겨가지고 저희가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 5만원 이상 프로모션을 넣어드렸어요 저희 금액대에 맞춰서 사은품까지 드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스테이크, 감바스, 파스타 가져가셔서 커플끼리 같이 드시면 너무 좋고 남자끼리 파스타는 좀 그래 양갈비로 들어오시면 또 4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깍두기 볶음밥 챙겨갈 수 있죠 바게트볼 챙겨갈 수 있죠 가족이신 분들은 그냥 우르르 쾅쾅 챙겨가세요 5만원 이상 가져가게 되시면 저희가 바게트볼과 깍두기 볶음밥 그냥 깍두기 볶음밥 아니죠 저희 불꼬막 깍두기 볶음밥 드리니까 한 꼬막, 두 꼬막, 세 꼬막, 네 꼬막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스테이크가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 도마에 와가지고 네. 한번 썰어볼게요 선생님 요거 하나 디피를 좀 해놓고 와. 자 디피를 해놓고 우리 감독님 요거 조심해요 데일 수 있어요 조심하게 프라이팬 선생님 예술이네요 프라이팬 씌워줘요 네 선생님 자 요거를 바닥에 선생님. 잘라볼게요 프라이팬 치웠어요 잘했어요 우리 양상혁 씨가 오늘 네. 보조를 잘하네 요거를 아니, 한번 감사합니다, 잡아가지고 선생님. 감바스 최고라고. 아니 이 집 셰프님 누구세요? 비주얼 미쳤잖아. 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우와. 아 비주얼 진짜 죽이쥬. 장난 아니다. 죽이쥬, 죽이쥬. 야, 이런 비주얼을 집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900원에 나올 비주얼이냐고요 이게. 죽이쥬, 죽이쥬. 와 만. 야 우리 그러면 양상혁 씨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근데 이게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 소스보다는 바로 그냥 이렇게 네. 드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우리 한입 먹어봐요. 우와! 네, 저는 확실히 미디엄 레어보다 레어 네.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딱 좋아해요. 아, 이게 비주얼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여기다가 나 이거 아스파라거스 하나 챙겨올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두껍다. 소스가 있는데 소스 찍는 것보다 그냥 바로 그냥 먹는 걸 추천을 드리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야, 야. 이미 라미네이드를 했기 때문에. 네. 라미네이드. 맞잖아요.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말이네. 벌스네님께서 속이 빨개 보인다고. 고객님 원래 스테이크는 이렇게 레어로 드시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니야. 쨍 고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와. 맞지 괜찮지. 이게 선생님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씹는 순간 질긴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부드럽게 싹 썰려 내 이빨로. 우와. 근데 이렇게 스테이크에다가 야 감바스랑 이렇게 파스타 같이 가져가시면 얼마? 3만 원 이상 구매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갈릭 바게트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사은품이에요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사은품 드리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커플 분이시다 스테이크랑 감바스에 파스타에 와인 한 잔 아 이러면 진짜
눈 뜨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또 상세 페이지 가면 파스타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다 뭐 감바스 하나, 스테이크 하나, 그다음에 파스타 그냥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바로 갈릭 바게트 볼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게 그 치즈도 들어가 있어서. 네. 프레시즈는 진짜 거를 하나도 없이 다 마실 거예요. 아, 프레시즈는 거를 타선이 없다더라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라구 파스타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스파게티, 뭐 토마토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진짜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셔서 드릴 수 있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 나 저는 사실 파스타 스파게티 면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봐도 돼요? 갑니다. 관리자님 생일 축하하다고. 누가요? 아, 생일 축하하다는 분이 우리... 굉장히 많으시네요. 벌스데이 너무 웃겨. 자, 저는 사실 스파게티 하면은 저희 집 앞에 가면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는 집이 있어요. 네. 한 9,000원 만원 주고 진짜 이것보다 덜한 걸 먹거든요. 그래요, 사경 씨? 오늘 같은 때는 여러분 집에서 진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때만 가야 돼. 이때만 가면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볼로네제 이 파스타가 좀 좋은 게 네? 일단 라구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 파스타는 그 양념을 할 때 되게 네. 오래 걸려요. 와, 이게 사고 곰탕처럼 되게 소스를 우려내가지고 더 그렇죠. 깊은 풍미가 있는 이 파스타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냥 홈파티 할 때 내가 좀 요리 실력도 좀 뽐내고 싶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거 추천드려요. 맞아요. 볼로네제. 선생님도 항상 저를 부르면 이거 만들어주더라고요. 프레시즈로 간편하니까 요리한 티도 나고 너무 좋아하시고 세 세트 가져가시면 무료 배송에다가 저희가 바게트빵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그 룰루랄라님께서 그래서 나 룰루랄라 님께서 소스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원래 저는 소스 잘 안 찍어 먹어요. 인생은 지금부터 님께서 스테이크랑 콩잎 구매하고 오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짝짝짝짝. 입으로 박수 칠게요. 잘했어요. 짝짝짝짝. 자, 이거 소스를 발라가지고. 와,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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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였어, 나 방금. 이걸 그냥 그대로. 와. 내 입에. 소. 선생님만의 시그니처 포즈로 먹어주세요. 너무 시그니처 포즈가 뭐지? 생각해보세요. 조바치 찾아주세요. 어? 어? 이거 뭐예요? 백종원 씨 아니야? 죄송해요. 아, 이거 맛있는 거 먹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양상희 씨 내려와서 먹어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내려와봐요. 우리 고객님도 내려와서 먹어봐요. 아니, 아니. 이 그 화면 뚫고 와가지고 구매해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야, 여러분들이 10,9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는 어디서 못 느끼세요. 와. 이미 정가는 17,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프레시즌 정말 잘 나가는 게 바로 블랙랍의 스테이크입니다. 지금 선생님 보세요. 계속 드시잖아요. 아니, 그럼 옆에 제자는 왜 둔 거예요? 와,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세팅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아스파라거스 사고 마늘 사고 토마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안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딱 드실 수 있는 양만 만들어 드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없는 거예요. 파스타 살 걸 이미 주문했는데 다시 추가 주문하러 가신다고. 프레시지 요즘 엄청 뜨네요. 바질 파스타도 맞나요? 아시네요. 왜냐면은 프레시지가 확실히 저는 이거 만드신 분의 마인드를 너무 좋아하는 게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얘기요? 마치 선생님 마인드랑 똑같아요. 어떤 얘기요? 요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요리 걱정하게 되면은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시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프리미엄한 음식들을 너무 프레시, 신선하고 이지 쉽게 송대관 씨 노래 불러달라고. 송대관 씨 노래요? 벌써? 라구 파스타니까 강선혜 씨 라구요 좀 불러주세요. 라구요? 네. 나 몰라요. 라구요. 네. 상영 이제 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자. 상영님 니트는 왜 찢어졌어요? 오다 넘어졌습니다. 네, 오다 넘어졌습니다. 가만히 진짜 맛있다. 네. 지금 우리가 가격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리고 네, 지금 메인 상품 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우리 상영씨가 좀 정리해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 점점점 양봉이도 맛있다고. 아, 진짜 아시네. 아, 우리 방근님. 아, 방근. 자, 지금 블랙라벨 스테이크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지금 그렇죠. 와, 수량 지금 상영 보이세요? 마이갓. 우리 양상이 지금 올라왔음둥. 지금 500세트 한정인데 지금 네. 거의 절반 이상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아~ 여러분께서 500개는 진짜 안 남아 이제 안 남아 있어. 나 몰라. 나 장사 안 해. 자, 하셔야죠. 감바스가 또 1,900원에. 근데 2만 원 이상 구매하셔야 네. 무료 배송에 이길 주구리 드릴 거예요. 맞아요. 주말에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진짜. 그리고 대한 곱창 화사 씨가 나왔던
그 대한곱창 거기에 대한 레시피, 소스 다 담아냈어요. 그렇죠. 또 대한곱창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3인분인데 18,900원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곱창 전골 기본적으로 중짜, 소짜가 3만원 넘어가 28,000원 후반이거든요. 2인 기준으로 팔아요. 그리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낙지볶음도 매콤하게 1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지볶음이랑 저는 저 곱창 전골 무조건 추천. 저의 입맛이랑 좀 비슷한, 약간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골이랑 볶음은 꼭 챙겨가세요. 오늘! 자, 스테이크 굉장히 잘 나갑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2만 원 이상은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싼 가격이 있다면 무료 배송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3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챙겨드릴게요. 갈릭 바게트, 그리고 갈릭 바게트가 아니라 깍두기 볶음밥, 그리고 갈릭 바게트, 깍두기 볶음밥 드리니까 야유. 여러분! 오늘 같은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루아님께서도 스테이크랑 감바스 사셨다고. 야, 잘하셨어요. 스테이크 루아님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고객님도 들어와서 이제 이거 한번 먹어봐요. 구매해봐요. 그렇죠. 다 드셔보세요. 1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설이잖아요. 명절이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요리하시느라, 송편 만드느라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바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와서 하는 말,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솔직히 어머님 마음을 귀싸대기라는 데 때리고 싶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는 해줘야 되고 프레시지로 되게 편하게. 그리고 손님들도 막상 명절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요리가 다 끝나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프레시지. 프레시지. 그리고 또 명절에 느끼한 거 많이 드신 분들은 가까이 한번 와보시면 낙지볶음. 저희 이화회집 낙지볶음. 그리고 이건 진짜 군자역에 가서 아직도 줄 서 있어요. 대양곱창 곱창전골. 이거 줄 서서 먹으세요. 지금 이 시국에도 줄 서 계세요. 2m씩 거리 둔 다음에. 냄새 어때요? 와, 근데 이게 냄새가 찐이네. 선생님 명언 있잖아요. 이모 소주 거기 한번 해주세요. 이모 여기 그 냉장고에 소주 몇 병 있습니까? 네 병! 그거 다 줘 있어. 와, 이런 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소주 생각 바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낙지를 제가 일부러 집게를 가져왔는데 낙지 두께 보세요. 두께 실한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내 입안이 행복하겠어요. 야, 나 이거 진로든 뭐든 소주든 처음처럼 하면서 다 두고 딱 설 끝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남편이랑 같이 고생했어. 한잔 하자. 러브샷 3단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어떡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곱창전골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아, 난 냉동 곱창전골 샀더니 내용물이 없더라. 그치. 저희 진짜 내용물 완전 푸짐해요. 와. 대충 이렇게 넘기, 와, 곱창 버섯부터 시작해서 우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안에 소고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곱창에 곱들 꽉 차 있고요. 뭐 대창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사 씨가 먹었던 그 화제의 그 대한 곱창에서 맞아요. 그대로의 레시피를 이렇게 담아온 거죠. 거기다가 저희 서비스로 라면 사리까지. 이거 매장 가시면 2,000원 추가한 거 아시죠? 와. 매장 가시면 볶음밥인데 여러분 오늘 저희 사은품에 볶음밥 있죠? 완전 풀세트예요, 풀세트. 그 지금 이게 네. 그 곱창전골이랑 낙지볶음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깐쇼새우? 깐쇼새우 하면 5만 원 딱 되거든요. 아, 5만 원 그러면 이 두 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아, 다 가져가세요, 오늘. 두 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거의 뭐 뿌려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곱창전골을 한번 우리 요리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상윤 씨 준비됐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요리를 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양상윤 씨. 아, 선생님 도와 좀 치워주세요, 선생님. 치워줄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야 근데 아마 사이즈를 보고 놀라실 거예요. 곱창전골 화 그만 드세요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아 그거 맞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젓가락으로 나 혼자 사시다가 아시죠? 그 대양곱창 맞습니다. 그 대양곱창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막 줄 서서 드시고 계세요. 매장에서는 1인분은 안 팔아요. 네? 저희 오늘 2, 3인분 드리는 건데 금액이 18,900원. 18,900원. 아, 죄송해요 화사 씨. 화사 씨 열을게요. 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화사 씨는 잘 놔뒀어. 왜? 내가 나중에 집에 가져가야 돼. 화사 씨 팬이니까. 자 내용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 아시죠? 금옷 돼야 되는데 껴안아가지고 그죠. 얘 변태인가 봐. 아니 위에서 이거 이렇게 찍는 거. 아 그 언박. 어제 샤오미 모드로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죠?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곱창 전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들어가 있고 신선한 야채 들어가고요. 버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죠? 찌개두부도 들어가 찌개두부. 있고요. 이거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찌개두부. 깻잎 이거는 마무리 단계 넣는 건데 깻잎도 싱싱하게 잘 들어가 있고 전골 육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 진짜 어르게 가져왔어요. 뭐라고 써요? 대한곱창 비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르게 가져왔어요. 비법 양념이에요? 비법 양념인데 여기에 곱창 대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꽉 차 있습니다. 만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소고기 구울 수 있고 서비스 라면 사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자, 4스텝. 야, 근데 이게 매장에서 먹으면 네. 이게 원래 그 지금 프레시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요. 네. 이게 24,000원대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네이버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방송 보셨을 때 구매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사은품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을 드리니까 지금 이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어서 와서 먹어봐요. 오늘 자. 같은 날은 놓치지 않고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불이 켜졌나요? 제가 켜드릴게요. 네, 불 켜주세요. 상현 씨 얘기해요. 내가 다 도와줄게. 전 가위만 주세요. 야, 가위만 있으면 끝입니다. 자 소고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썰어서 자 도마 좀 준비해 주세요. 이거 내가 요리할 거 그랬나? 아, 내가 뭐 할 게 많네. 죄송해요. 선생님 도마를 쓰셨으면 닦아 놓으셔야죠. 오, 갑자기 얘가 시키는데 내 제자 아닌가 이거? 선생님 와주세요. 대충 와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불판에 냄비를 올린 상태에서요. 저희가 또 소고기도 굉장히 많이 넣어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있었네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우리 네. 상영 씨 장갑 안 끼고 그러면 안 돼. 돌아갈까 봐 그래. 예전에 돌아갈까 봐 그래. 죄송해요. 예전에 그 뭐 양시발이 그 뭐 삐끼 할 때 돌아갈 때로. 삐끼요? 웨이트 웨이트. 아 죄송합니다. 아, 삐끼란 단어 쓰면 안 돼. 기쁜 말 좀 써주세요. 아. 아르고 봄말 홈쇼핑. 지금 댓글에 투덜이 공파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네네. 룰루랄라님 감사합니다. 곱창 전골 맛있겠어요. 네. 맛있어요. 놓치지 않고 떠나고파님께서 구매 완료.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놓치지 않고 들어오신 걸 추천드릴게요. 저 이렇게 소고기를 냄비에다 지글지글 먼저 올려주세요. 네. 올려준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알아서 고기가 이제 익혀집니다.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다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하면 되는 건데 고기 익을 동안 취미로도 한번 출까요? 고기 익을 동안이요? 뽕쎄 빨리 뽕쎄 빨리 테크 토니 테크 토니 늘면 뭐합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이 비면 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좀 많이 봐주면서 재밌게 오늘처럼 최저가로 준비를 했을 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왜 싸우려 그래요? 요리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를 왈 찍는 거예요? 가격 구성 한번 시원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케이. 와 지금 와 수량이 좀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앵앵콜이잖아요. 앵앵콜. 앵앵콜이죠. 앵앵콜인데 많은 분들이 프레시지를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고. 뭐라고요? 뭐 묻었어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잘생김이요. 어? 티몬과 분발 명절이 싫어 형님 티몬과 분발하뇨 아 티몬과 분발하뇨 네. 자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양상씨 알고 있죠? 한번 얘기해봐요. 유통기한은 이제 냉장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주일 이내에는 드셔주셔야 된다는 점 최대한 냉동은 받으셨을 때 냉동은 길게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예 예. 저희는 그래서 바로 익일 출고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저희 차돌이 이렇게 익었어요. 예. 익으면은 그때부터는 더 쉬워요. 저희 육수 있죠? 육수를 이야 이거 뭐 보통 아니요 이 상태에서 육수를 투하시킵니다. 오. 육수 들어가렴. 와.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육수가 들어갔으면 메인인 대한곱창의 비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한곱창 비법 소스 그리고 손자리 쌓이는 게 조심하세요. 네. 네 들어갑니다. 아유 괜찮아요. 우리 양상이 요리 잘하네. 이 안에 보시면 곱들이 가득 차 있죠. 거기다 양념 소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고 네. 보세요. 곱들이 이제 빠집니다. 우와! 이거예요, 여러분. 야,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글보글 끓이시면 되는 건데. 야야! 프레시즌 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그다음에 놀래라. 그다음에 다 넣으시면 돼요.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넣으시고 다 넣으시고 버섯마저도 다 넣으시고.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리고 하이라이트 버섯 드려요. 네. 버섯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습니다. 이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버섯은 썰어서 두부죠 두부. 버섯이 아니라 두부죠. 제가 옆에서 제가 야야해서 그래요. 이건 너무 시끄러워. 아니 그 천월 천사님께서 야야를 좀 원하셔가지고 댓글로. 아 진짜. 네, 원했다고요? 진짜 원했다고요? 네. 그 댓글로 써주셨어요. 지금 이게 곱창 전골이 여러분들 한 네. 3인분 정도 됩니다. 네, 2~3인분 정도 되니까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물 빼가지고. 두부 써는 거 보여드리면 옆에 야야 이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부까지 넣어주시고 이제 자글자글 끓여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숟가락으로 휘적휘적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제 이러고 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도 이렇게 간편하고 쉽게 네.
오늘 정신줄 잡으세요. 저희는 배꼽 잡네요. 감사합니다. 광기님께서 4시에 좀 재밌게 해야죠. 네. 떠나고파님 코믹이냐고. 코믹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재밌게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생각보다 쇼호스트예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생각보다 쇼호스트는 뭐예요? 네. 코믹, 액션, 멜로, 에로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컷할게요. 이건 네. 좀 읽어야 돼요. 인생은 지금부터 님께서 네? 볼 때마다 서강준 닮았어요. 키키키키.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피디님 죄송해요.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스테이크. 제일 잘 나가는 게 스테이크죠. 뭐 곱창 정도도 잘 나가고 지금 다 잘 나가지만 네? 지금 이 블랙랍의 스테이크는 정가가 17,000원, 7,900원대였어요. 근데 저희가 할인을 했고 네. 지금 우와. 500세트 와, 그러니까 제가 한 양수는 절반 나갔어요. 한 양수는 절반 나갔어요. 절반 이상 나갔어요. 네. 절반 이상 나갔고 이거 스테이크 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베스트가 감바스, 그다음에 네. 곱창전골, 낙지볶음 이렇게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3만 원 이상 하면 저희가 갈리 바게트 볼이 이렇게 드릴 거고 맞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이 들어있는 프레시지 방송 잘 없을걸요? 오직 신세계만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다 혜택이 있으니까 보셨을 때 들어오세요. 프레시지는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왜냐면은 저랑 이제 봉근 우리 봉카더가 같이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야야 박수하다가 박수하고 끝나요. 맞아 맞아 미팅 시작하면은 박수하다 끝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기다렸어요. 왜? 구매하려고. 맞아 저 구매 한번 해봐도 돼요? 지금 구매 한번 하세요. 아 구매해야 돼. 나는 구매해야 돼. 자 진짜 저희가 그 미팅 했을 때 그 업체분을 너무 찬양했죠. 너무 이런 좋은 제품 마라탕은 또 없나요? 뭐 없나요?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곱창 전골이랑 곱창 전골 담고 창고물이 담아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면서 같이 구매를 해주세요. 요리 곱창 전골이 완성이 되는 동안 진짜 프레시즌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낙지볶음 먹어야 돼요. 낙지볶음. 이 낙지볶음도 냉동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이제 설날이면 이제 계속 먹고 싶을 거란 말이야. 매콤한 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장바구니에 넣고. 우리 양성형 씨는 약간 한식파구나. 아, 저는 약간 한식파예요. 한식파면 이거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이거 이렇게 바게트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한식파인데 들어오세요. 우와! 다른 것까지 걸릴 뻔했다. 오케이. 나 이렇게 해서 3만 원대 이상이 됐잖아요. 저는 야유? 3만 원 이상 됐으니까 뭐예요? 바게트볼 전 서비스 바게트볼 받아가시는 거예요. 거예요. 네. 바게트볼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 배송에 2만 원 이상하면 무료 배송이고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네, 주소 안 보게 조심히 결제를 하세요. 네. 카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A나온님께서 스테이크 한번 보고 싶다고 스테이크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이크를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은 한 조각이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상영 씨도 주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너무 잘 잡았다. 난 기회를 잡은 거야. 야, 우리 상영 씨 너무 잘했어요. 저도 이제 먹어야지. 구매를 할 타임을 나중에 이따 가질 건데 네. 자 이렇게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네. 여기 스테이크 이게 부채살이 두 겹이 들어가 있고 두 장입니다. 토마토, 그리고 다 같이 가니쉬할 것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와.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부추 소금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리고 야! 양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완성하면 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조합 더 저희가 한 조합 먹어서 지금 없는데 그렇죠. 이거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까? 단면 한번 아니, 보여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게 낫겠다. 계속 그쵸?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맞습니다. 요들이 좀 놔뒀다가 중간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들어와서 이제 구매해봐야 되겠죠. 내려와서 한번 구매해봐요. 구성이 완벽하다는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받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야 끓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쟤도 이제 거의 끓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곱창전골이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한 몇 분 정도 해야 되죠 우리? 사실 곱창전골 같은 경우는 끓고 나서 4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일단 곱들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절합니다. 거기다 저희가 라면 사리도 넣어드리고요. 와 이 곱창이 뭐예요? 소곱창이죠. 와 소곱창 전골이에요. 냄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잡내가 없어요. 이게 왜? 왜일까요? 대양곱창이잖아요. 괜히 손님들이 와서 줄 서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프레시지 안에 있는 거 그냥 들쳐업고 여러분들이 부어내기만 하면 끝. 그러니까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이거 먹고 나서 지금 3분의 2 정도 남았어요. 냄비에. 네. 저 지금 퇴근 빨리 하고 싶잖아. 왜요? 소주에다가 다. 아! 여러분, 저 이거 밥에다 어제 먹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밥에 드시지 말고 딱 반주하시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마지막 깻잎으로. 마무리. 와. 너무 좋죠?
근데 프레시즈가 여러분들 네. 유명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브랜드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 브랜드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매장에서 먹는 근데 요리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요리는 분들 상관없어요. 그냥 요리 내가 사경 씨 얘기 너무 좋아요. 도시가스만 있으시면 그렇지. 그냥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고 오늘 같은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일단 이미 스테이크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골 또한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골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요? 끊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야야. 전골 먹으면서 맛 표현을 한번 해드리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네. 좀 끓여가지고 팔팔 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좀 먹어야겠다.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불 들어왔고 네. 자, 아, 바로 보글보글 끝내. 나 지금 설레. 나 지금 설레. 나도 설렌다. 설레잖아. 여기다 혹시 저희가 라면사리 하나 넣을게요. 여러분들 꼭 이제 그 대한곱창 가서 드시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와 이건 진짜 국물 와 잠깐만 아니 국자를 넣자마자 이 비주얼 싫어하냐고요. 한번 먹어볼게 이거에서 감독님 죽겠죠. 감독님 진짜 여기 앉아서 그냥 플라스틱 의자 하나 깔고 싶죠. 먹어볼게요. 우와 아니 양이 엄청 많아요 고객님. 이러니까 2, 3인분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고기에다가 곱 하나 잡아가지고 더블 곱. 아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고 와 좀 저는 국그릇 같은 거 좀 없을까요? 국그릇 와.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 백종원입니다. 백봉원이에요. 근데 우리 상영 씨 먹었을 때 가게랑 똑같은 우리 상영 씨가 대한곱창에 직접 드시고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그거를 진짜 객관적으로 거짓 없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먹다 보면은 그 매장의 분위기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먹었을 때 곱창 전골의 맛은 여태까지 내가 먹었던 냉동 곱창 전골은 안녕. 마주치지 말자 싸움 나니까 보통 아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냉장으로 해 드시면요. 이 매장을 한번 가보고 싶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드셔보시면 그 느낌 오실 거예요. 아, 이 매장 진짜 가보고 싶다. 매장에서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이 느낌 바로 드실 겁니다. 와, 잠깐만. 킹님, 와. 자, 우리 크리스탈 프로빈이 6만 원 사셨다고! 와. 야, 6만 원 사시면 이거 오늘 이거 다 받아가세요.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의 사랑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6만 원 인상 지금 난리 났어. 그거 누구 말투예요? 그 유키즈의 난리 그 한번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 이제 저도 네? 저는 대한곱창을 가보지 않았는데 네? 한번 직접 제가 먹어보고 저도 맛 평가를 그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속이 풀리신데 보시면서 와 근데 여기 너무 맛있다. 어때요? 와 아니 이게 매콤한 게 살짝 있으면서도 이 곱창의 진한 맛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도 네? 그 전체적으로 야채 그런 좀 그 깨끗한 맛이 있어요. 아 우와 이거 보세요. 면 익은 거 보세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어때요? 우리 또 이거 먹은 다음에 볶음밥도 드셔야죠. 여러분 집에 남은 밥 있으면 볶으셔도 되고 아니면 깍두기 볶음밥 같이 시키셔도 되고. 와 근데 이건 진짜 호불호 없겠는데? 그쵸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청양고추 있으면 넣어 드시면 매콤 칼칼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바로 소주가 생각나는 맛. 그쵸 그냥 농담 안 하고 소주를 좀 안 드시는 분들 즐기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 이거 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양이 3인분이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전 집에 남았어요. 그래서 밥에다 같이 먹고 소주도 한 잔. 와 오늘 테스트 합격.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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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면발까지 국물이 딱 스며들어가지고 매장에서 이제 우동사리 시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이제 저희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조용해져, 원래. 사람들이. 원래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저희 것도 지금 됐어요. 와. 와. 여러분 집에서 이 비주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네, 요즘 일단... 9시 넘으면은 나가야 되고 뭘 못 먹다 보니까 네. 애매할 때 끊기잖아요. 야 우리 이제 이차 가야지 네. 그러다 끊겨요. 집에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스테이크가 진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와. 500개 한정 수량으로 준비를 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희 네. 지금 이제 한 조각밖에 없지만 이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부채살을 스테이크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예요. 제가 백봉원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땐 두툼한 식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채살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두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와. 두 조각이 들어가 있고 저는 뭐 여기에 올리브 오일 그런 거 넣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죠. 그대로 그냥 굽기만 하시면 끝. 올리브 오일도 보여주세요. 이거 같이 드니까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드릴게요. 네, 언박싱. 오픈하시면요. 일단 이 뒷면 자체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요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레시피 자체를 15분 안에 마치 라면 끓이는 걸로 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 스테이크 비주얼을 일단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냉장 스테이크 부채살 그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야채에 소포장되어 있는 거 사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 왕창 사면 남거든요. 남지. 이렇게 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 마늘 가져가시고 정양파. 양파. 양파도 약간 센스 있게 그냥 하얀 거 말고 정양파로 드렸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냄비만 있으면 돼요. 도시가스만 있으시면 돼요. 맞아요. 소스와 올리브유 드리고 후추 소금까지 같이 넣어드리니까 오늘 같을 때는 그냥 뭐 아 집에 쟁여놓자. 오늘 하루. 쟁여놓자이야. 금액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쟁여주셨으면 좋겠고 막 지금 막 구매가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 난리 났어. 자 이제 스테이크를 네 먹어보자고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 올려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여기 위에 올려야 돼. 올라. 그렇죠. 여기 해가지고 썰어서 한번 드셔주세요. 자 이거 한번 썰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들이 프레시즈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사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브랜드가 워낙에 밀키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프레시즈잖아요. 오늘 그 프레시즈 맞고요. 최저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올라나? 시간이 좀 흘렀는데 와 육즙 나와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너무 잘 썰었다고 지금 잘 진짜 제가 네 이거 우리 상영 씨 한번 먹어봐요. 아우 좋아 잘라줄게요. 좋아. 선생님 빨리 주세요. 와.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한번 잡아서 미디엄 레어예요. 그대로 소스도 한번 찍어달라는데요. 소스요? 소스 한 네. 어, 소스가 지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다 같이 드린 토마토. 토마토 같이. 이게 고객님들이 보시고 찔릴 거라 예상하시거든요. 전혀. 완전 부드럽게 씹히고 확실히 부채살이라든지 그 소고기의 풍미가 식감이 이게 고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LA 갈비를 드실 때도 저는 두께를 좀 체크를 하고요. 스테이크 볼 때도 두께를 체크하는데 이게 한 2cm 이상, 2, 3cm 정도 돼서 아~ 식감이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집에서 와인 좀 즐기시는 분들은 와인에다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스파라거스 진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댓글에 또 그리고 마늘. 마늘이요? 사람 돼야 되니까. 와 소리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리고 토마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와 그러니까 오늘 거의 뭐 한 끼를 여기서 떼고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블랙라벨 스테이크입니다. 지금 저희 한정 수량이에요. 근데 지금 구매가 폭발을 했습니다. 구매가 폭발을 했고 오늘만 여기서만 아침 랍스터 파신 보살님 아니신가? 땡글리 감사합니다. 나 보살님이라뇨. 그때 나 아침에 랍스터도 팔았었어요. 크로스타 프로틴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일단 스테이크는 쟁여놓으세요.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그리고 3만원 이상 구매하시고 4만원,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사은품 이렇게 드리잖아요. 바게트볼, 볶음밥 와. 아니면 둘 다 드릴 테니까 오늘 같을 때는 보실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설날 되면요 이게 꼭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안 계셔도 네? 저처럼 집에서 그 5일 연휴를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은 좀 지겹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프레시즈를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설날 때 들어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직 라이브에서만 유 예? 만나보실 수 있는 네? 네, 혜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할인 가격도 유 네?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블랙 라벨 스테이크는 정가가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네?
17,900원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2인분도 네.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 정가로도 너무 잘 나갔어요. 프레시즈 공식 홈페이지에 거의 품절 자주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랙라벨 스테이크입니다. 솔직히 저희 지난 방송 때 네. 블랙라벨 스테이크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수량이 없어서 다른 스테이크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잘 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500개 한정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아~ 겨우 받아내서 지금 거의 수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10분밖에 안 남았을 때 네? 이거를 빨리 여러분께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네. 그리고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네. 무료 배송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 홈파티 좀 하고 싶으세요? 립도 좀 잘 나가던데 아~ 블랙라벨 뭐 감바스 립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괜찮아요. 그리고 대양 곱창 곱창전골 18,900원. 그리고 이화회집 낙지볶음 이것도 매콤하게 맛있거든요. 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이 낙지볶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백년가게라고 하잖아요. 이 백년가게가 뭐냐면요, 30년 동안 노포를 유지하신 회사가 있어요. 기업에서 100년 동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진짜 맛있고 매콤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약간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고추를 좀 빼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야, 난 이거 너무 추천. 난 이거 너무 좋아요. 낙지볶음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내쇼라게 인싸 두 분이 방송하시네요. 아우, 그러면 마지막 10분이니까. 네. 아, 이렇게 시간 끌면서 틀이 만다. 지금 많은 오해의 댓글이 있어요. 아, 탱글링 기분 좋으니까. 네. 기분 좋아서. 방금 너무 기분 좋아서. 탱글링 너무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제가 람스한테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희 이렇게 감바스와 양갈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갈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렌드, 친구들끼리 네. 파스타 면 먹긴 조금 그렇잖아. 그럴 때는 약간 고기로 가시는 거예요. 스테이크, 감바스. 그쵸. 양갈비로 들어오시면 또 4만 원 이상이니까 저희가 깍두기 볶음밥까지 챙겨드릴게요. 아, 깍두기 볶음밥도 진짜 저것도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자, 먹어보자. 사은품 우리 상영 씨가 팔이 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보자.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보자. 거 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다 좋아요. 와, 나 이거 가지고 와. 나 이거 먹어볼래. 와, 낙지 볶음도 지금 난리 났어. 와, 이렇게 홈파티 그냥 하시면 돼요. 야, 이거 우리 감독님이랑 진짜 고생하셔서 만드시긴 했는데 요리를 네. 거의 30분 안에 9가지 이거를 다 그냥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 번호가 두 개예요. 번호 두 개로 30분 네. 안에 이런 많은 양의 요리를 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프레시즈예요. 프레시즈 신선한 걸 이지 프레시즈. 자, 우리 KY님께서 너무 맛있어서 5만 원 이상 재구매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좀... 자, 우리 KY님 미니 네? 끄어. 그리고 트름은 정말 죄송드려요. 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8분밖에 안 남았고 진짜 이제 밀키트가 좀 대세가 됐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공식품이 있고요. 네? 그 가공식품이 요즘에는 좀 인스턴트를 좀 먹는다는 느낌이 많아서 밀키트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로 이렇게 요리를 편하게 우리 상현 씨가 너무 잘 먹고 있죠. 언제? 그래서 밀키트가 대세가 됐어요. 와, 이 친구 먹을 줄 아네. 매콤한 거 먹은 다음에 감바스로 마무리. 근데 감바스가 어떻게 해요? 좀 간을 좀 잘 봤어요? 감바스? 네, 간. 감바스. 간 잘 봤어? 오케이, 감바스 잘 봤고요. 그리고 저는 스테이크를 한번 다시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배달시키겠어요? 그렇지. 지겹지, 배달음식. 아... 내가 그건 VIP더라. 아, 맞아. 솔직히 배달음식이 솔직히 검색해보면 거의 또 대부분 치킨집이거나 아니면 돈가스 그리고 뭐 중국집 이런 게 대부분인데 요리를 이렇게 신선하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프레시즈를 한번 주문하시고 나서 계속 이거 시켜 먹어라. 요리를 그래. 하면 되게 신선하고 맞아. 너 건강을 챙길 수 있겠다. 저 아직까지 집에 있을 때 배달음식 먹으면 부산에 있을 때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 랄라 이렇게 때려난 게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많이 맞았었는데 네, 안 때려. 근데 프레시즈는 우리 어머님들조차 네. 우리 주부 고객님들조차 네? 되게 재료들도 신선하고 네? 맛이 좋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지금 주문량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URKET 버켓? 버켓님께서 명절에 아무도 네? 못 가니까 스테이크랑 감바스 구매하셨다고. 스테이크는 지금 무조건 약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막 천월천사님께서는 뭐 초록색깔 저 댓글을 누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그냥 뭐 관리자님, 리자님이라고 부르시겠대요. 그러면 우리 초록 네. 리자님. 아, 리자님. 리자몽?
리자 맞나요? 우리 리자. 초록색 댓글을 리자. 그래요. 앞으로 리자 미자도 좋고 리자도 좋고 리자 오케이 리자로 가자. 리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돼. 그렇죠. 크리스토피니 룰루랄라니요. 센스 있으시네. 어, 저거 이모티콘 뭐야? 어, 진짜 정성이다. 정성이야. 룰루랄라니 뭐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서 나 룰루랄라. 자, 예. 그래 제대로 보여주세요. 자, 원, 투. 그래서 나 룰루랄라. 실패. 자, 스테이크를 오케이. 지금 네. 스테이크가 가장 지금 많이 먹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하시죠. 이제 저희가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정 수량이고요. 네. 지금 1,900원에 그리고 2만원의 무료 배송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테이크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바로 먹어요. 자, 우리 상혁 씨가 스테이크 한번 먹어. 저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상혁 씨가 한번 먹을까요? 자, 스테이크를 우리 아스파라거스 가니 씨도 같이 이렇게 먹어봐요. 저도 먹을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질기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만든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흘렀는데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와, 난리났네. 이 퀄리티가 누가 이거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마늘, 양파 우리가 언제 다 사요? 언제 구매를 다 하고 언제 다 해? 1,900원에 나올 수가 없는 구성이에요. 와, 오늘은 그냥 보조석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진실의 미간 두 남자 보기 좋네요. 아. 5만원 주문 후 먹어보고 싶어서 또 5만원 주문했대요. 와. 아. 자,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지금 이게 저희가 그걸 얘기를 해요. 라이브 중에 구매를 하셔야 저희가 이게 라이브 혜택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그 프레시지가 더 이상 기회를 안 줍니다. 4분 남았는데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면 홈파티. 이제 명절 전에 우리 사람들이랑 솔직히 시간 가지잖아요. 명절 때 못 보니까 약속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9시 땡 하면 우리 헤어져야 돼. 맞아요. 아쉽잖아. 아쉬워요. 그럴 때 홈파티 느낌 낼 수 있게 이렇게 3만 원 이상 구매를 해보세요. 3만 원 이상이면 커플 세트 어떻게 드리죠? 네. 저희, 아니 누가 재영이가 이상형이라고 하셔가지고 누가요? 힛말님이 나는 당신의 이상형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저희 죄송해요.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댓글이. 아, 울지마 마보야. 아, 울지마. 누나 이거 저희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저희 이제 5분 3분 뒤면요 이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보셔서 들어오시고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바게트 볼 드리고요. 4만원 이상 이거는 친구 구성 진짜 고기 파티만 골라 가져가시면 깍두기 목만 가져가시는데 5만원 이상 이거는 다 쟁여두세요. 다 쟁여두시면 저희가 또 사은품으로 두 개를 다 같이 드리니까 이런 기회는 딱 1시간 드릴 수 있을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프레시즈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네. 3분 남았고 저희가 2개 배송으로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만원 이상 구매하셔야 무료 배송인데 네. 자, 댓글 이제 살짝 올려주시면 아이디가 좋은 거 보면 우는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컨셉 있으시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 센스. 우리 이제 프레시지가 지금 네. 가격이 너무나도 좋은 거지. 지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스테이크가 가격이 너무 좋은 거지. 스테이크 1,900원에 여러분들 2인분이에요. 부채살입니다. 절대 못 가져가세요. 근데 오직 여기서만 한정 수량이고요. 다른 데 네? 가면은 보실 수가 없으세요.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만 최저가로 드리는 거고 와. 여기서만 사은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배송이 안 돼요. 저희 배송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저조차도 두 세트 구매했어요. 저조차도 우리 상영 씨도 구매를 지금 하셨고 네? 지금 이 스테이크가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 미리 방송하기 아... 전에 미리 주문을 좀 받잖아요. 네. 스테이크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잖아. 막아놓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가 라이브 하는데 한정 500개를 먼저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여러분께서 무조건 스테이크를 우리가 판매 수량이 아 진짜 와,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아, 나 진짜, 잠깐만 울게요. 트름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좋은 생각. 오케이,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감동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네. 좋은 거 보면 우는서 매일 원육 4만원 2kg로 사는데 무슨 가격에 이렇게 쌉니까? 와! 그래요. 제가 고객님께서 자기는 실제로 원육을 2kg에 4만원에 사는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 저희가 오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1분 지나면 저희 사은품에서 다 사라집니다. 네. 최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셨을 때
그 다음에 천월 천사님께서는 네. 환상이 깨졌대요. 천월 천사님께서 네, 백 선생님 덕분에 환상 팍 깨져. 자 이제 백보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네. 이제 드셔보셔야겠죠? 네. 이제 시간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화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요 상세 페이지 누르셔가지고 아. 마지막 찬스 할인 놓치지 마세요. 맞습니다. 오해를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오늘 우리 라이브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 라이브에서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은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900원의 블랙라벨 스테이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은품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것들은 다 최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희도 좋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최저가 방송 오늘 여기까지 오늘 끝! 프레시지, 끝. 프레시지 이번 달 끝! 이번 달 끝!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앵앵콜로 진짜 차가 이렇게 찾아뵙죠? 찾아뵙는데 네. 너무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는 또 이제 앵콜로 좀 찾아뵙고 싶어요. 맞습니다. 또 봉파도 해가지고 우리 네. 그 양상영 씨와 네, 그 봉파도 선생님. 해가지고 네, 선생님. 재밌게 방송 아니! 네 선생님 야야! 자 여러분의 네.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요리를 멈추지 마! 마!